선생님하고 함께 해봐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돌아다니지 않기. 두 번째 약속. 울지 않기. 세 번째 약속. 방귀 끼지 않기. 아이고, 내가 남사스럽게 방귀를 껴버렸어. 미안해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오늘 공연의 제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손 들고 힘차게 말해볼까요? 오, 맞았어요. 개구리 왕자와 콩쥐팥쥐예요. 우리 마을에는 아주 말썽쟁이 왕자님이 살고 계세요. 맨날 국왕님 말도 안 듣고 밥도 편식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주 말썽쟁이 왕자님이죠. 자, 오늘은 왕자님이 어떤 말썽을 부리는지 다들 궁금하죠? 좋아요. 자,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아주 큰 목소리로 왕자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 뭘 할 거라고요? 맞아요. 누가 와서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갔다고 들었다. 무엇 때문이니? 콩이 들어간 밥을 먹기 싫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또 매일 그랬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놈들. 어서 빨리 왕자를 찾지 못할까? 예. 이 개구리 같이 매일 말썽만 피우고 내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노라. 이놈이 개구리 한 놈과 앞쪽 넌 뒤
있죠. 근데 난 어디로 가서 찾지? 갔을까 나의 왕자님이여, 어디로 가야만 나의 왕자님을 찾을 수 있을까. 너희들 우리 왕자님 못 봤니? 어디 계시는지 못 봤어? 봤어? 어디 계시니 혹시? 우리 왕자님 어디 계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계시? 어, 저기 저기 있다. 빨리 여기 계신다. 에이 이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어떡해? 그래도 나 좀 봐봐라. 왕자님. 도망갈 테다. 왕자님 큰일 났어요. 네. 폐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어마마마가? 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왜 드시란 콩밥도 안 드시고 또 책도 안 읽으시고. 난 콩이 싫어. 팥이 좋아. 공부도 싫어. 노는 게 좋아. 그렇게 싫다면 밥도 굶겠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콩밥은 먹겠느냐? 아니요. 여봐라, 왕자에게 콩밥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콩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야. 싫으시면 아휴, 저같이 배고픈 사람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어요. 아줌마, 냄새나! 어서 싹 가자! 왕자님, 에이. 폭력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궁밥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왕자님은 안 드신다면서.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버릴 거야! 왕자님! 그럼 이거라도 먹겠습니다! 네! 이래도 먹을 수 있나 보자! 냄새가 아주 지독해! 꼭 시궁창에 사는 개구리 같아! 어서 싹 가자! 왕자님! 뭐야? 이것들이 섞어져! 난 왕자야! 이것들이! 어서 섞어지지 못해! 왕자님! 꺼져! 거만한 왕자야 너의 모든 것들을 보니 아주 오만하구나. 너 누구야? 아까 그 거지잖아. 진짜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어서 싹 가지지 못해. 밤이 오면 너 개구리로 변할 것이야. 낮에는 사람, 밤에는 개구리. 개구리 왕자인 거야. 개구리? 왕자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 왕자님을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개구리가 됐어. 어머, 개구리가 말을 하네? 쨍쨍 왕자님. 어? 참새도 말을 하잖아? 아야, 엄마. 꿈이 아닌데. 진짜로 개구리가 되시다니. 저기 부탁이 있어. 개구리라서 그런지 연못으로 가고 싶어. 알겠어요. 따라오세요. 하지 마세요. 안녕. 여기에요. 고마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 네 이름이 뭐냐? 나중에 상을 내리겠다. 아, 괜찮아요. 왕자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잖아. 아, 개구리 왕자님이요? 한 글자라도 알려줘라. 쥐예요. 아, 난 참새고 얜 개구리, 넌 쥐구나. 그럼 잘 있어요, 개구리 왕자님, 참새님. 이거 떨어졌어. 어머, 감사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잘 간직해야지 그럼. 예쁘네. 네, 감사해요. 그럼 진짜 갈게요. 잘 가. 안녕. 왕자님, 서운해요? 쥐는 참 착한 애였다. 저런 아이가 내 운명의 여인이었으면 좋겠어. 호신의 주인은 누굴까? 근데 왕자님, 방금 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녀가 말한 그 쥐? 저 쥐가 어디 사는지 당장 알아봐. 네? 조용히 해! 니는 뭔데? 못 걷어낸데? 니 어디서 왔어? 야, 참새! 그래 안 가? 야, 너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분은 시끄러워. 저리 안 가. 창피해. 좁은 연못에 별 거지 같은 게 와갖고. 그래, 지금의 난 저주받은 개구리 왕자야. 내 모습 좀 봐. 그때 말한 지저분한 개구리가 되어버렸어. 하나의 눈빛만
쟤 좀 불쌍하다. 그치? 아 몰라. 말하는 개구리와 참새라니 또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확실이야. 왜 그렇게 절 미워하세요? 그건 네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노래나 불러대니까 그렇지. 뭐라고요? 어서 청소나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무엇이라? 왕자가 운명의 여인을 찾고 있다. 폐하, 왕자님께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신다면 아마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콩밥도 잘 드실 줄 알아요.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전하라. 궁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 테니 온 나라에 혼인하지 않은 여인들을 모두 초대하라. 왕자가 운명의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네. 이제 아기를 볼 수 있는 건가? 왕자님! 왕자님! 왜 그래? 왜? 어? 잠깐! 쥐의 집을... 아, 뭐? 아, 빨리 말해! 그 쥐의 집을 찾았습니다. 왜 울어? 개구리 왕자님? 넌 자취야.
아니가? 난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이 항아리에 물도 다 채워야 되고 이 곡식도 다 빻아야 하고 못 가. 얘들아! 왜?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너를 왜 돕니?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 항아리를 채워줘. 콩지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뚱보 개구리 저 항아리 막아! 이제 내 차례인가? 곡식은 나에게 맡겨. 얘들아! 안녕. 이 곡식들 다 쪼아줘. 잘했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이제 궁전에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전 입고 갈 옷도 없고 댕기도 없어요. 또 어머니가 남겨주신 댕기 있잖아. 그거 팥쥐가 가져가 버렸어요. 몰랑 제대로 된 거라고 그것뿐이었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마음의 향기를 잃었었구나.
어쩌면 왕자님이 찾는 운명의 여인이 콩지일 수 있겠어요. 설마요. 저는 콩지인걸요? 왕자님은 콩을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야. 나 이제 콩 좋아할 거야. 응. 그걸 개구리 왕자님이 어떻게 아세요? 다 아는 수가 있지. 나 또 이상해. 저도 몸이. 왜 그래요? 빨리 뛰어요. 왕자님. 콩지야, 잔챙고 가야 돼. 꼭 오세요. 네. 찾았느냐? 저 왕자님, 이제 저와 혼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왕자님, 제 신발. 아이고, 너 도망가느냐? 내 이놈, 이놈 새끼가.
않았어. 궁전에 갔더니 잔치가 다 끝나버렸어요. 저도 궁전 구경도 하고 싶고 왕자님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때가 왔잖아. 네? 아휴, 왕자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러게. 아니, 그래도 네가 운명의 여인이니까 왕자님과 혼이 날 수 있겠지? 아, 근데 콩쥐, 요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저기 뭐야? 응? 개구리 아니야? 뭐? 어? 어, 이 더러운 개구리가 여기 어디라고? 얼레? 왕관도 썼네? 아유, 저리 가! 저리 가! 내가 그 왕자다! 내가 그 왕자다! 왕자! 아유, 귀신 신하라 가는 그 소리하고 앉았네. 개구리가 말을 다 하잖아. 왜? 내가 왕자니까 왕자라고 하지. 네네, 그러세요. 그럼 저 콩쥐랑 저 연못가 가서 노세요. 어디서 별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저리 가! 개구리 왕자님이 아니고 진짜 왕자님이세요? 그래, 내가 왕자야. 믿든 안 믿든 난 왕자야. 저주받은 개구리가 되었지만 진정한 사랑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난 콩쥐, 네가 내 운명의 여인이라고 믿어. 이 꽃신을 한번 신어보세요. 맞아요. 뭐? 이제 드디어 운명의 여인을 선택할 순간이 온 것 같구나. 이름에 쥐가 들어간 여인, 콩쥐 아니면 팥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나는 콩쥐를 선택하겠어. 만약 틀리면 넌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영원히 개구리로 살게 될 것이야. 왕자님, 잘 선택하신 게 맞죠? 만약 팥쥐면, 그리고 왕자님은 콩을 싫어하셨잖아요. 시끄러워. 평생 개구리로 살게 된다면 영원히 콩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어. 뭐야, 진짜 이 개구리가 왕자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나는 여인을 찾아봐. 진짜 눈빛으로 말하는 여인을 찾아봐. 그때에 알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나는 홍지처럼 착한 왕자가 될 거야. 사랑을 찾았구나. 자, 이제 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야! 어! 아우, 너무 무서워.
잘 간직해도. 진짜 왕자님이세요? 이제 나와 함께 궁전에 가주겠어? 너와 함께라면 콩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네. 가자. 하여라.